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Psychological Assimilation, 우리의 마음의 동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를 조금 조금씩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혹 가다가는 가랑비가 아니라 소나기처럼 우리를 한 번에 적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가랑비 옷 젖듯이 우리는 조금 조금씩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랑비가 아니라 소나기처럼 한 번에 가치관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TV에서 보니까 차인표 씨가 나오더라고요. 차인표 씨 아시죠? 차인표 씨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좋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차인표 씨가 그렇게 봉사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인 신혜라 씨만 열심히 하셨고요. 차인표 씨는 그냥 옆에서 도와는 줬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속으로는 아 그냥 그 우리나라 있는 애들이나 돕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꾸 저렇게 우리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혜라 씨가 인도에 가서 봉사단체와 함께 거기 봉사활동도 하고 또 홍보 사진도 찍어서 가져오는 그런 활동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차인표 씨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신혜라 씨의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신혜라 씨가 못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는 은근히 내심으로 아, 잘 됐다 싶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신혜라 씨가 못 가니까 차인표 씨가 대신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예인이 따라가서 그 홍보 사진 촬영을 해줘야 되는데 신혜라 씨 때문에 결국은 차인표 씨가 대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는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다가 그 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화로 여보세요? 저는 거기에 봉사활동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진 찍어주러 가는 거니까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것도 그냥 비행기 티켓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이 봉사단체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자기 돈을 내서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인표 씨를 모시고 가야 되긴 하는데 그것도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차인표 씨한테 보냈습니다. 차인표 씨는 그걸 표를 받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의 마일리지를 써서 그것을 퍼스트 클래스로 바꿉니다. 그 당시에 차인표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차피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다. 한번 다녀오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능하면 얼굴을 안 접하고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퍼스트 클래스로 바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를 갑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숙소에서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차인표 씨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꺼려져서 이만한 선글라스를 끼고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말도 못 걸고 그런 시간이 흘렀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오후에 콜가타 지방이라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러 떠나는 그 과정에서 가기 전에 그 봉사단체의 대표님께서 차인표 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이죠. 차인표 씨, 거기 가시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 아이들한테 딱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차인표 씨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 그거야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하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버스를 타고 콜가타 지방으로 출발을 하는데 정말 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한 5시간, 6시간 정도 가는데 버스도 우리나라 버스처럼 편한 버스가 아니라 직각 의자에다가 또 도로는 비포장에다가 에어컨도 안 나오고 날씨는 덥고 먼지는 자꾸 창문으로 들어오고 모기에는 뜯기고 정말 가는 동안에 점점점점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드디어 콜가타에 도착을 하니까 오후 한 5시, 6시쯤 됐는데 어둑어둑해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서 환영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하얀 옷을 입히긴 했지만 약간 지저분한 냄새도 나고 좀 약간 허름한 아이들이 그 사람들을 박수를 쳐주면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차인표 씨가 아이들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 그 얘기 해주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숙제처럼 해버리려고 다가갑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한 6살 정도 되는 꼬마 남자아이가 있는데 걔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다가갔더니 그 아이가 차인표 씨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더라는 거죠. 차인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차인표 씨의 머릿속에서는 폭포수처럼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로 이런 소리였대요. 그래, 우리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함께 너와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차인표 씨의 그 심리적 동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인표 씨는 그 이후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로 너무나도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차인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의 손을 잡은 것뿐인데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정말 강력한 사이클로지컬 어시뮬레이션, 바로 심리적 동화의 순간이구나. 이런 동화의 순간은 누구한테도 찾아올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동화가 쌓이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우리의 지금까지의 가치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좀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이런 긍정의 마인드로 가치관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좋은 가치관으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